야, 지금 이밤 중에 뭐 하냐? 뒤 돌아봐봐. 누가? 뭘 다 주렁주렁 달고 다녀. 지금 술 한잔 하고 자야지. 아, 받아가야지. 아, 그래요? 개 잡아야 돼. 박하지. 별걸 다 잡으러 다니네. 어, 개 그 무침해가지고 먹어야 돼. 장모님 기다려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쉬려고 했는데, 아트도빠 김서방이 또 안주 잡으러 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복장 혼자 다 챙겨서 지금 뭐예요? 이쑤셔. 이쑤셔? 복장 다 챙겼어, 뒤에 혼자. 빨리 가자고. 빨리 와. 아, 나 오늘 쉴라 그랬는데 안 되겠네. 빨리 안주를 잡으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렛츠 겟 잇! 이거 뭐냐 이거? 자, 꽃이 활짝 핀 몽산포 소라상에서 또 출발합니다. 안주 잡으러. 허구한 날 안주 잡아서 소주요. 어우, 형님 준비 다 했어요? 아, 늦었네 늦었네. 빨리 가야겠네. 김서방 빨리빨리 챙기라 했지 내가. 아구야. 나는 어제 준비 다 했다. 아, 그러게. 빨리빨리야. 아, 그 내가 늦었구나. 이렇게 해서 또 바다에 나왔습니다. 안주 잡으려고.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잡히는 대로 또 안주해서 먹기 때문에 오늘 맛있는 녀석들이 좀 많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여기 와, 개두렁이, 뭐 청골뱅이라고 하죠. 이따가 없으면 이거라도 주워 가야지. 이렇게 의심스럽죠, 이 돌 밑에가. 의심스럽지가 않구나. 소라, 아이고야, 쬐깐하다. 자, 우선 여기 방파제, 여기 뜬 방파제거든요.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방파제인데 물이 많이 빠져서 드러나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이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요합니다. 이 밤바다가 정말 고요해요. 야, 여기 괜히 왔나봐요. 위험한데? 잡아지면 대급바 깨지겠어. 뭐 없는 것 같아요. 개털인디? 혹시나 뭐가 있을까 하고 왔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물도 꾸정물이요, 흙탕물이요. 다른 한 분이 여기 지나가가지고 완전 꾸정물 됐어요. 아이고, 또 장갑을 왼손만 도짝 갖고 왔네. 환장하겠네. 뭐 이렇게 깨야지.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 꼴이요? 근데 여기 해삼. 아이고, 해삼 요거 맛있는 사이즈입니다. 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나 오늘 해삼은 좀 안 당기네. 와, 요거는 그래도 맛이 있는 사이즈. 하지만 오늘 진짜 해삼 안 땡겨. 너희 집으로 가라, 뽕당. 아니, 근데 이쪽 방파제는 뭐가 없네. 아까 아저씨가 제 앞에서 낙지 3마리를 연속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전 다른 곳으로 갔다 왔는데 여기가 포인트였구만. 근데 아저씨 다 잡아갔나봐. 없어, 아저씨 진짜 욕심쟁이. 우후후 막 잡고 가시더라고. 야심차게 왔는데 이 뜬 방파제는 개떡 같네. 갈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살살 올라오는 소라가. 자, 한입 소라. 자, 이런 거 몇 마리 주워 갈게요. 딱 안주하기 좋아. 이건 뭐 널브러져 있냐, 골뱅이가. 테트라포드 밑에 개죽의 촉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요거. 와, 이거 환장하네. 맨날 개조개 촉수만 보여. 나는 봐볼까? 이런데도 개조개가 있어.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요. 여기는 땅이 말랑말랑해서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와, 어우, 짜증나. 에휴, 이거 조개조개 피조개나 주술난다. 돌을 뚫쳤는데 낙지굴 같아요. 이거는 있으면 무조건 잡아내니까. 어, 있는 것 같아. 파야겠어. 어이구, 못 쏜다. 어, 있다. 대가리가 잡혔는데? 어째 안 나오냐? 아이고, 여기 있네. 자, 여러분, 깊게 들어가지 못했네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지가 가봐야 거기서 거기지. 자, 아이고,
지도 살라고 지금. 아, 바보 뭉치네. 아, 대가리가 엄청 큰데? 어휴, 아, 또 이거 고집세네. 자, 곧 나옵니다. 아, 진짜 힘세다. 나와라. 아, 또 징글징글하네. 하나, 둘, 하나, 둘, 자. 자,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한 마리 잡기 이렇게 힘드냐? 왕낙지 한 마리. 내가 이 정도요. 자, 가서 또 술안주 해야죠. 야, 이거. 챙이챙이, 민챙이. 난 쭈꾸미 대가리인 줄 알았네. 응? 똑같어. 요거, 요거, 요거. 과연 살아있을까? 짠. 내가 이런 걸 왜 기대하지? 자, 오늘의 또 술안주. 조개조개 피조개. 안주가 넘쳐나구만. 아이고, 나 깜짝 놀랐네. 낙지 대가리가 문어인 줄 알았어. 이야, 이렇게 있어, 이렇게. 꿩은 대가리만 쳐박는데, 낙지는 몸만 쳐박네. 요게 바로 뻘낙지요. 자, 계속 딱. 끝. 자, 낙지야, 가자. 그냥 갈라 있는 뒤에, 이게 딱 보면은, 아. 입을 딱, 주먹, 아이고, 여기 문다, 물어. 주먹만한 왕 피조개를 딱. 오늘 진짜, 술로, 말술을 먹었네. 술 한 주가 겁나. 아이고, 내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못 잡았다면 겁나게 잡았네. 낙지 몇 마리에요? 두 마리요. 두 마리에다가 저 뭐예요? 섭 하나. 섭? 섭? 이야, 섭을 잡았네. 섭? 아, 진짜 섭이네. 오. 야, 대굴대굴 굴러다가. 갔다가 아. 철수하고 이제 너무한데, 아우. 요거는 맛있지. 이야, 암으로 불가사리 퇴치하고 계시네. 잡을 게 없어서. 이건 제가 들어다가 버려드릴게요, 무거운 게. 아, 역시. 아, 여기다가요? 어, 개털통. 아이고, 형님은 이제 끝났네, 나가야 돼. 난 나가야 돼. 지금 이게 낙지가 숨을 쉰 흔적이거든, 이게. 어. 근데 이거 깊게 들었으면 힘들고, 딱 해서, 딱. 아, 이건가? 이건 또 골치 아파 본디? 자, 못 본 걸로. 아니요. 빌 수도 있어.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저러면 고생시키네.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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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예. 다 속았네. 예. 오, 낙지 잡았어요? 우리 잡아가지고. 워메, 환장하네. 와. 이야, 전문가셔, 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세 마리? 예. 벌써 세 마리. 오늘 다섯 마리 채우시겠네. 열 마리 잡아야 되는데. 열 마리? 못 잡을 것 같은데. 열 마리 잡으면 욕심쟁이. 우훗. 오, 역시. 해산물 천국이구만. 이야. 오징어, 오징어, 기오징어. 이거 다 큰 건데, 이게 맛있는 건데. 근데 너무 귀여워갖고 못 먹었어. 이거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기오징어. 이게 다 큰 거거든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너는 잘 살아라. 맛있는 사이즈. 한입 쏘라. 너무 한 입인가? 자리 가라. 귀여워, 형님. 야, 여기서 만났는데. 주먹 피조개를 주셨네. 오, 대박 대박. 아, 귀여워, 잘하셨어요. 초고생님이랑 김서방은 어디 갔어? 나만 왕따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 왜? 이야. 와, 여기 안 따랐어요 제가. 아까 그 놈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야, 아까 소성이다가 아까 유형낙지 보셨는데 저 보른이라고 놓쳤거든요. 근데 그걸 또 잡아냈어. 야, 크다 이거, 크다. 야, 이건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네. 우와, 따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천안에서 오셔서, 천안에서. 야, 천안 하면 호두과자 생각나는데? 머리가 호두과자처럼 생겼네. 열 마리 채우시겠어요? 와, 시간... 오늘 기운 받아가지고 제가 만져볼 것 같아요, 오늘. 아이고,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 기운은 개털 기운이에요. 아니, 카메라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환장하네. 물 속에 낙지가 막 헤엄치고 다니길래 덥석 잡았어요. 구독자님 봤어. 오늘 내가 낙지맨. 자, 벌써 요만큼이요. 오늘 술 다섯 병은 먹어야겠는데. 자, 오늘 안주할 게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소라가. 그쵸? 아이고, 오고, 토실토실하네. 한입 소라가 토실토실해. 볼따구 빵빵하네. 요거는 챙겨야지. 오늘 물에서 또 낙지 냄새가 나는데? 낙지 냄새.
낙지 냄새가 아닌가? 쭈꾸미 냄새인가? 요거는, 요거는 물속에 소라가 죽은 건지 산 건지. 어, 이거 크다! 우와, 우와. 잠깐만, 소라가 아닌디? 오! 꾸미꾸미 쭈꾸미! 꾸미꾸미 쭈꾸미! 오, 소라가 아니었어. 쭈꾸미였어. 꾸미꾸미 쭈꾸미. 요새 쭈꾸미가 금값인데 금을 잡았네. 금쭈꾸미. 자, 여러분, 안주가 지금 이것저것 많이 쌓여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서방 어디 간겨? 신나게 뭐 잡으러 간다 했는데 안 보이네. 뭐 많이 잡았으면은 소리 지를 텐데. 조용한데? 개털인가? 그래도 오늘 이 정도면 배 터지게 먹었어요. 자, 바이트맨에서 물 쌌는데 한번 캐볼게요. 개조개 같아. 개조개! 개조개 군역이 있어서 한번 파볼게요. 이거 물 쌌는디? 여기 물을 쌌는디? 한번 파볼게요. 오! 바로 나오네? 오호! 세수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야, 여러분. 손바닥만한 개조개가 아직도 나와, 아직도. 사시사철 계속되네. 야, 여기는 뭐 흔히 드러나는 곳인데 이렇게 쉽게 나오네. 야, 대박이다. 손바닥 개조개는 계속됩니다. 난리났네, 난리났어. 자, 여러분, 와, 지금 이 시기에도 왕 개조개가 계속 나오네요. 자, 얼굴만한 왕 개조개 한 마리 오늘 또 술안주 추가. 어, 우와, 나 이거 나 껍데기인 줄 알고 발로 찼는디 팍 붙어있더라고. 주먹탱이 왕소라 한 마리 획득. 이야, 내가 이 정도야. 오늘 그냥 안주가 꽉 찼네. 동네 잔치하겠네. 이야, 여기 대찬호 선장님하고 같이 왔는디 기가 막히죠. 여기다 넣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요거는 안 줘야지. 자, 여러분, 오랜만에 진짜 주먹탱이 소라를 잡았네. 야, 난 진짜 이거 껍데기인 줄 알고 발로 찼어요. 근데 잘 이게 안 날아가도록 붙어가지고 나와서 들어봤더니 왕소라가 있네. 자, 여러분들, 와, 오늘 진짜 여러가지 안주가 풀세트야. 진짜 해산물 풀세트. 주먹탱이 소라도 잡고. 야,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왕피조개가 있네. 요거는 챙겨야지. 나가는 길에 테네브 펜션 사장님을 만났네. 홍맛이 있어, 홍맛? 네. 이야, 홍맛 오늘은 별로 안 땡기는데. 쭈꾸미도 있고. 야, 무조건 요 정도요. 풀코스인데, 해산물 풀코스. 끝나고 혼자 개털처럼 혼자 놀다가 왔는데 이제 만났네. 이제 저기 소라상에 가서 뭐 잡았는지 다 확인할게요. 아유, 내가 잡은 거 꺼내놔야지. 어이구, 왕개조개. 나는 다 왕이요. 왕소라. 낙지. 나도 낙지 매니어. 쭈꾸미. 꾸미꾸미 쭈꾸미. 꾸미꾸미 쭈꾸미.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것도 왕낙지. 어? 한 마리 탈출했다. 뭐 있냐? 나는 오늘 돌게 좀 잡아왔지. 돌게? 이렇게. 아유, 야, 치아냐. 야, 너 돌게 안 좋아하냐? 내보다 까먹어. 까맣기만 하지. 그려? 야, 이건 뭐, 안하고를 잡아왔네. 어, 아, 그것도 내가 잡은겨. 여기 뭐, 수산시장이요? 응. 안 잡았네. 별거 다 잡았네. 야. 우와. 이게 뭐야. 야. 야, 근데 오늘 다라이가 너무 커가지고, 없어 보이네. 아, 오늘 내가 잡은 거. 다 내가 왕이야. 전복 어딨어? 어딨다. 형님이 잡은 전복. 형님도 이제 전복맨이네. 김서박이 잡은 나고 안 하고. 아따, 이거 맛있는디. 해쳐먹으면. 김서방이 또 요거까지 그냥 한 바퀴에서 잡아왔네. 김서방. 빨리 갔다 먹자 이거. 야, 싱싱하니. 너 이거 잘하잖아. 혓바닥이 안 움직인다. 혓바닥이 못 쓰겠구만. 못 쓸려야. 나는 김서방이 잡아온 안하고 붕장어 담당. 김서방은 해삼 손질 담당. 형님은 쭈꾸미 담당이네. 자,
짠. 또 이거 먹으려고 또 열심히 해루질 갔다 왔네. 와, 기가 막힌다. 와, 김서방이 잡아온, 야, 이거, 홍장어. 기가 막히네. 에. 떨어져 버렸네. 야, 팀장, 니 하니까 먹어라. 야, 기가 막힌다. 야, 김서방, 홍장어. 잡아오길 잘했네. 야, 내가 이거 회의를 이거 안악으로 배웠어. 아, 처음부터. 응. 너 이거 안아? 고? 고. 이제는 꾸미꾸미, 쭈꾸미. 이게 지금 진짜 금값. 어. 쌀보다 더 비싸. 근데 나가면 있더라, 바다에. 왜 비싼지 모르겠어. 널렸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한번 먹어보자. 크기 하나 먹자. 비싸서 그런가. 더 맛있네. 이거 뭐 그냥 바다로 오세요. 널렸어. 근데 한 마리 잡았어 나는. 어우. 아, 형님 잘 되시셨네. 하나도 안 찌기에. 내 담당. 자, 그럼 짠. 응? 바깥에 싸움 났다. 뭔 소리지? 응? 바깥에 싸움 났다. 아. 어, 이거? 이렇게 왔는데 조용했네. 개조개 봐봐, 개조개. 365일 4계절 내내 개조개요. 그래서 365개예요, 그거. 그래, 365개나네? 개조개가. 그래, 365개나네? 개조개가. 개조개 끔찍하다. 자네 이게 뭐냐? 해삼인데? 해삼, 해삼주. 완전 술 주정뱅이구만. 난 이렇게 먹는 게 좋더라. 멍게를 그렇게 먹는구만인데. 네. 멍게, 멍게주도 맛있죠. 멍게 그 뚜껑 열어가지고 그대로 야 먹으면 끝내주죠. 그 뚜껑에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김서방의 해삼주. 해삼주. 별거 다 먹네. 너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난 안 할래. 야 너는 안 하고 주 만들어줄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안 돼. 아니 포장주. 안 하고 이거 컸었는데 뼈에 묻혀간 다리 더 많더라. 아, 들켰네. 아까 죽을 뻔했다. 아 이거 쭈꾸미 대가리에 알밥이 꽉 찼네. 근데 아까 뭐 주먹등이 소라는 어디 가고? 아 안 가르쳐요. 맨날 우리 안주는 이 모양이 꼴이냐? 야 근데 내가 훔쳐가면 안 되냐? 뭐 쟤들이 네가 숨겨놨어? 주먹등이 소라? 쟤들이 주려고. 아 또 진짜 줄겨? 야 사랑을 듬뿍 받네. 그럼 그래야 집에 가서 안 쫓겨나지. 그래서 주먹댕이 소라 챙겨놨구만. 그럼 해삼 하나 먹어볼까? 이거는 김서방의 해삼. 내가 김해삼이요. 김해삼이야. 해투도 삼 알지? 아, 예. 해삼 큰일 난 먹을래 내가. 아 맛있네. 아 또 맛있네. 아우야 그들도 뭘 명심해야 될 게 있어. 네. 나도 전복을 땄다. 아, 박수! 찍고 있냐? 어, 형님도 전복을 땄어. 박수! 전복 대열에 합류. 응, 박수 주세요. 아, 해삼 넣으니까 야. 향이 달라진다, 소주. 달라? 아, 그럼요, 향이. 진짜 해삼향이 확 나네요. 좀 담가놨다고. 예. 바다의 인삼이요. 야, 나고 없어지기 전에 먹어야 되겠다. 어, 먹어. 다구야. 네 통발 잘하잖아. 통발 전문가지. 나중에 안 하고 통발로 한번 갈게요. 아, 그럴까? 형님, 같이 가세요. 안 하고 통발로. 아, 나 안 가. 나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예. 뭐 푸틴이가 뭐 잠수함 하나 준비해서 뭐 많이 가서 큰놈 잡아서 했으니까 늘 그때 먹으러 와. 아, 야 형님 러시아 갈 거면 킹크랩 잡아오신단다. 킹크랩? 항구에 그 좀 수심이 좀 있어야 좀 군함이라도 하나 끌고 올 텐데 수심이 아파서 이제 도라지, 도라지인가? 아 형님 인상인가? 형님 어, 뭐요 갑자기 야생 약도 이거 도라지인데. 뭐 야생 도라지요? 어. 아, 나 이건 못 먹겠다. 김서방 많이 먹어이. 아이고, 김서방은 빼질 않아 이런 거는. 야, 절대 나는 그런 거. 아이고, 형님 제가 따라드릴게요. 나는 이런 거 무서워. 다음 날 머리 빠개져 버린 게. 아니요. 아유, 형님 와, 따. 이거 귀한 거긴 한데 나는 못 먹겠어.
야, 내가 오늘도 맞는다. 아유, 아유, 저는 아유, 저는 하고 편집하게 어둠 들어가게 하자고요. 아유, 나 배가 아파서 아 도망가야겠다. 야, 빨리 가라.